요 경사난 내 신자가 임신해가 계모한테 혼났다. 요렇게 외우란 말이야. 경사난 내 신자가 임신해가지고 계모한테 혼났다. 그죠? 경사신자 임신 계모 이렇게 입에 익도록 외우란 말이야. 갑해으로 병무인 정기유 이거 외워놓으면 되죠. 근데 또 이게 장생지하고 제왕지하고 묘지가 있어. 특히 잘 쓰면 그 장생지, 제왕지도 맞지만은 묘지는 무조건 써.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묘지에 들어가지. 중요해.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뭐야? 묘지에 들어가지요. 그게 묘지를 알아야 되겠죠.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요걸 외울 때 생왕묘로 기억해 두세요. 생왕묘는 삼합되는 게 생왕묘야. 해는 뭐예요? 해묘미잖아. 갑목에 장생지는 해고 묘는 제왕지고 미토는 갑목의 묘지야. 명리에서는 을목하고 음은 따로 쓰지만은 육회에서는 음양을 똑같이 해가 씁니다. 을은 오가 장생지예요. 장미가 올해 장미잖아, 그죠? 올해 활짝 피잖아, 그죠? 오하고 삼합되는 게 뭐예요? 인호술이지. 술이 묘지겠지. 오인술이란 말이야. 돌려봐. 돌려보면 맞아. 인이 묘지가 될 수가 없지요. 병은 인하고 삼합되는 게 뭐예요? 인호술이지, 그지? 이 여름은 앞계절 엄마 뱃속에 임신해 있지요. 1월달에, 그죠? 이 장생기란 말이야. 올이 가장 덥지요. 그죠? 네. 그지? 제왕이야. 술은 가을 마지막 달에는 완전히 화기운이 끝난 거야. 그럼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죠? 내가 병올 줄 했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인호술이니까 제왕이 앉아 있잖아. 이 무슨 제왕이야? 에? 화제왕이야, 이거. 낮의 제왕이지. 그죠? 또, 정사잖아. 정은 뭐예요? 정규요, 유, 사축이죠. 그죠? 유하고 삼합되게 사유축이잖아. 유사축이잖아. 이거는 뭐야? 이것도 제왕이지. 무슨 제왕이에요? 밤의 제왕이에요. 이 정사는 있잖아. 이게 뭐예요? 정사가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정사일주가 그런 일주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있잖아. 사는 있잖아요. 오하하고 사하고 천지 사이야. 오하는 이 순수한 불이죠. 에? 사화는 뭐야? 샘물이야. 경금이 들어있잖아. 샘물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쇠가 되어버리잖아. 물을 부으면은 쇠가 되어버리죠. 쇠가 녹아있는 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을 나누면 어때요? 정을 나누면 물이 나오잖아. 빳빳한 거야. 이건 24시간 돼도 괜찮아. 네, 1호 제자가 정사일주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20년 전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그렇지. 또 더 재미있게. 호박에서 보네. 수잖아. 양쪽에 첨부 꽃들이지요. 참 당신은 꽃밭에 물 주러 다니고 바쁘겠어요. 씩 웃는 거야. 꽃밭에 물 주러 다니잖아 이거. 그 정사일주가 그렇단 말이야. 지금도 열심히 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토하고 했죠. 경은 사유축이잖아, 그죠? 자는 자신진. 임은 신자진이죠. 묘해미. 요렇게 외우면 쉽게 외우겠죠. 삼합은 생왕묘입니다. 삼합은 생왕묘란 말이야. 그래서 갑목의 묘지는 미토지요. 그죠? 갑목의 목의 미지는, 자 우리 여기에 육교점에서 목은 이 뭐예요? 이 목이제. 죽은 나무 흙덮어난 게 미토란 말이야. 아 이거 묘개 묘지구나 이렇게 알아란 말이야. 아, 네. 알았어요? 네. 또 축은 사유축이지, 그지? 네. 금의 묘지란 말이야. 경금의. 아. 그렇지요? 네. 술은 뭐야? 술병이라 했지? 병화의 묘지. 그죠? 네. 병화의 묘지. 병화나 정화가 만약에 사화나 오화의 이 묘지를 찾으려면 술이 있으면 묘지야. 이게 만약에 손이다. 손인데 요 묘지에 들어가면 자식이 죽는단 말이야. 진은 신자진이잖아. 이 습토잖아. 습토, 그죠?
그래서 수혜묘지란 말이야. 해수나 자수는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때, 아, 이거는 뜨겁다, 그죠? 이거는 뜨거운 땅이죠. 술이 있으니까. 요거는 춥잖아. 쇠가 차갑죠. 아, 그래서 금의묘지다. 요거는 요 나무에 흙 덮어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삼합은 12운성의 생왕묘야, 그죠? 어, 진짜 그렇게 딱 돼요.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이천이지는 들어봤죠. 이천이지. 천간에 같은 자 두 개 있으면 이천이고. 관은 형을 극하잖아요. 그죠? 형제 쓰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엄청 큰 권력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